안녕하세요. 한 입에 쏙 넣어 먹을 수 있는 담백하고 시원한 샐러드 만들어 보세요.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까지 되는 맛있는 레시피랍니다. 양파를 반 자르고 양파 속을 떼어내세요. 속의 작은 양파는 따로 모아둡니다. 중간 부분은 그냥 쓰고 크기가 큰 겉양파는 반 또는 3등분해서 사용하세요. 중간 부분과 겉부분은 접시처럼 사용합니다. 자투리 양파는 작게 썰어주세요. 우위를 반 자르고 씨를 제거합니다. 수저로 긁으면 깔끔하게 긁어낼 수 있어요. 다지지 말고 그냥 작게 썰어주세요. 맛이 쓴 오이는 맛을 해치기 때문에 쓴맛 없는 오이를 사용합니다. 오이 윗부분인 진한 녹색 부분 말고 밑부분을 사용해야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어요. 끓는 물에 양파 넣고 15초 데칩니다. 꺼내서 체에 받쳐 식혀주세요. 뒤집어 놓아야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. 양파 데친 물이 다시 끓으면 두부 넣고 30초 데친 뒤 꺼냅니다. 체에 받쳐두세요. 삶은 닭가슴살을 찢어주세요. 훈제 닭가슴살이나 익혀서 나오는 닭가슴살 제품을 사용하면 편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. 자르는 것보다 결대로 찢어야 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. 식은 두부는 물기를 짭니다. 두부 300g, 구운 소금 3분의 1 큰술, 레몬즙 5큰술, 포도씨유 3큰술, 꿀 1큰술 반 넣고 두부를 으깨면서 부드럽게 섞어주세요. 두부를 소스로 사용하는 레시피랍니다.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꿀 대신 알룰로스 사용해도 좋아요. 오이, 작게 썬 양파, 닭가슴살 넣고 버무리세요. 데쳐서 식힌 양파에 샐러드를 담습니다. 위에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올리면 더 예쁜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. 아삭하면서 상큼하고 고소해서 계속 먹게 되는 양파 샐러드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